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융투자세, 금투세 폐지, 서울편의 및 경기부도의 원샷법,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및 여의도 정치의 종식, 5세 이상의 무상보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2억 원으로 상향, 생필세, 부가세, 세율 인하 등을 최근에 저희가 약속드렸습니다. 이거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정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미안해 할 겁니다. 그 후회를 하실 겁니까?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 같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에요, 그냥 여러분이 허락했다라고 둘러대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징징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